솔직히 무게도 너무 가볍고 크기도 보세요. 위에 모터가 들어있는 굵은 부분도 말도 안 되게 얇은데 이 손잡이 부분은 요만합니다. 근데 힘은 또 이게 한 손에 폭 잡힐 만큼 너무 작으니까 좀 약할 줄 알고 만만하게 맞췄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이번에 스타렉슨에서 디월트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타입 충전식 그라인더 SR-AG100DE 모델을 새롭게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나눔도 할 겸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단 이 크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길이도 이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30cm 정도 되는데 이 둘레가 압권입니다. 가장 가는 아래쪽 부분이 12cm 정도 하고요. 위쪽에 모터 부분이 20cm가 안 돼요. 18cm입니다. 좀 더 체감하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많이 사용하는 유선 그라인더하고 비교를 했을 땐 이 정도로 완전 많이 차이가 나고요. 요즘 충전 그라인더 그래도 많이 얇아지고 가벼워졌잖아요. 근데 이런 것도 옆에 갖다 대보면 이렇게 한 번에 비교가 될 정도인데 무게에서도 이 스타렉슨 그라인더는 1.2kg 정도 하는데요. 일반 그라인더랑 비교를 해보면 한 500g 정도가 더 가벼운 무게. 아, 이건 무슨 기존에 있던 마키다 타입보다 더 얇게 나오네. 바로 사용을 해봤는데요. 15mm 파이프는 아주 그냥 무난하게 시원하게 잘 잘리고요. 여기에 기본 구성품으로 5인치 날카바도 들어있어서 그걸로 갈아 끼우고 5인치 절단석을 물려서 작업을 했는데 초반에 세게 눌렀을 땐 약간 부하를 받지만 절단 작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악티록스 샌딩 페이퍼를 끼워서 용접 비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각 파이프에도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. 웬만큼 강하게 눌러봐도 이 부하를 받거나 멈추는 거 없이 힘있게 작업이 잘 돼요. 물론 사이즈가 좀 더 큰 그라인더와 비교했을 때는 힘에서 분명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. 어이씨, 큰일 났어. 이게 바이스가 알았어. 제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그립감이 쫙 감기면서 좋습니다. 사실 이 그립이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게 그라인더라는 자체가 워낙 힘도 강하고 또 사용 중에 킥백이 일어나거나 놓치게 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꽉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. 여러분들도 집에 잡을 수 있는 거 뭐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 이렇게 잡고 비교를 해보세요. 두꺼운 그라인더는 꽉 쥐게 될 때 이 팔뚝 전완근까지 힘이 꽉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손잡이 부분을 감아질 수 있을 정도라서 거의 손아귀 쪽에만 힘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조금만 사용을 해봐도 이 팔 전체에 느껴지는 피로도 자체가 달라요.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EC 모터라고 이런 브러시리스 모터는 전자회로로 제어하는 모터라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 회로가 모터를 100% 활용하지를 못했었어요. 예를 들어 모터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 50밖에 못 끌어내고 나머지 50은 뭐 발열이나 뭐 소음 다른 에너지 요소로 막 손실이 됐었는데 이제는 브러시리스 모터뿐만 아니라 제어 회로도 많이 발전을 해서 작은 모터로도 빠져나가는 손실 없이 이 효율이나 힘을 최대로 끌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슬림한 그라인더처럼 컴팩트한 사이즈의 충전 공구들을 계속 출시할 수 있는 거예요. 참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팔도 안 아프고 점점 편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제품은 본체, 사이드 핸들, 4인치 날 커버와 5인치 커버 한 개씩 그리고 15mm, 16mm 만족 이렇게 구성해서 8만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제품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사실 뭐 크게 깔 게 없어요. 이게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. 힘도 사이즈에 비해 너무 좋고 뭐 속도 조절도 3단계로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주도 넓고 그나마 맨 처음엔 이게 발열이 좀 심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. 열도 잘 빠지더라고요. 그래도 굳이 짜내고 짜내서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마키다 배터리 타입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디올트 타입도 그렇고 전부 녹색에 검정색 포인트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거 색깔이 좀 아쉽습니다. 실제 이거 배터리를 끼워보면 마키다 타입은 그래도 배터리까지 검정색이니까 좀 덜한데요. 디월트는 이거 색깔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론 것 같아요. 안 어울려. 또 전동공구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. 솔직히 손에 좀 안 맞게 두꺼워도 색깔이나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브랜드 제품 모으고 막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. 노란 거면 노란 거, 또 빨간 거면 빨간 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자기 감성에 맞게 예쁘게 세팅해서 쓰거든요.
근데 솔직히 이건 손잡이 부분도 가늘어서 그립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디월트 배터리 갖고 계신 유저분들이 이건 진짜 고민 좀 하실 것 같아요. 진짜 고민이 되네. 아니 그래도 디월트 색깔이 있는데 그래도 그립감이지. 또 이렇게 쓰는 사람이 디월트 쓰는 사람 그것만 쓰려고 할 텐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데.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. 나 뭐 하긴 물어보자. 니는 얇고 긴 게 좋나 굵고 짧은 게 좋나? 오빠 내가 언제 오빠 가늘다고 뭐라 한 적 있나? 오빠는 가늘고 긴 게 아니라 가늘고 짧잖아. 그리고 내가 오빠 길이 따졌으면 뭐 굵기 이런 거 따졌으면 결혼했겠나? 오빠 성격 좋으니까 내가 결혼했지. 오빠는 라면 얇은 건 싫지만 그라인더만큼은 얇은 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슬림한 그립감 한번 느껴보시라고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스타렉스 내 충전식 그라인더 베어2를 마키다 타입 2개 그리고 디월트 타입 2개 이렇게 해서 총 4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.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